살려주세요. 김이야 일로 안 와. 당장 일로 와. 당장. 어, 살려주세요. 일로 오라고. 너 성적이 도대체 이게 뭐야? 빵점짜리가 도대체 몇 개냐고 대체. 그만. 엄마, 난 커서 아이돌 마스터가 될 건데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요. 헛소리 그만하고. 너 다음 시험 성적 평균 60점 넘으면 그래, 엄마가 소고기 무한 뷔페 데리고 가줄게. 어? 진짜요? 그래, 엄마가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봤어? 어? 알겠어. 아, 그럼 독서실 가서 공부해볼게. 아, 누굴 닮아서 저렇게 공부 머리가 없는지. 오늘부터 정말 공부뿐이야. 꼭 평균 60점을 넘겨서 소고기 뷔페를 가고 말겠어. 감자칩 맛있겠다. 가 아니라 누가 독서실에서 저렇게 아작아작 거리면서 과자를 먹는 거야? 아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하겠네. 아이, 가서 한마디 하겠어. 저기요, 여기서 그렇게 큰 소리로 과자 씹으면 안 된다고요. 저기요. 도저히 못 참겠다. 야! 그만 먹어! 저기요.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내가 딱 한 번만 참는데. 저런 사람은 무시하고 지금부터는 진짜 공부야. 왜? 어디서 꾸릇꾸릇한 청국장 냄새가? 어? 아이씨, 저 사람은 뭐야? 아이, 가서 발 좀. 저기요. 반대쪽 자리인데 그쪽 때문에 냄새가 나서 집중이 안 되세요. 에? 그러세요? 그래서요가 아니라 발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 싫은디요? 왜요? 내 맘인디요? 발 내리라고! 싫은데요?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대체 여기 도서관은 뭐야? 이상한 사람들밖에 없잖아. 그래도 참차 참아. 지금부터는 진짜 공부뿐이야. 평균 60점을 넘어서 꼭 소고기를 먹고 말겠어. 리아가 공부를 잘하고 있나? 아이, 걱정되는데. 아무래도 도서관을 가봐야겠어. 자기야,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니까. 누가 봐. 아이, 누가 본다고 그래, 자기야. 뽀뽀. 아이, 자기야, 나 부끄러워. 아유, 정말. 또 시작이네. 그냥 내가 참자 참아. 아유. 근데 자기야, 나는 춤 잘 추는 남자가 그렇게 멋있던데. 그러면 또 나지. 마침 저기 봉이 있잖아. 자기야, 잘 봐. 자기야, 봐봐. 내가 춤을 보여줄게. 오, 예. 어머머. 오, 예.
어마어마 슈루루루 저렇게 섹시 저렇게 섹시한 남자 세상에 있다니 말도 안 돼. 에이 진짜 못 봐주겠네. 저기야. 에? 독서실에서 정숙하셔야죠. 그렇게 춤만 추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죄송함 잠깐 너 근데 어디 보냐? 뭘 어디 봐요? 그쪽들 보고 있지. 너 내 여자 봤냐? 어머? 네? 아니 제가 그쪽 여자를 왜 봐요? 난 딴 건 다 참아도 내 여자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거든. 어머 저기야 완전 맞죠? 아니 어? 내가 그쪽 여자를 도대체 왜 쳐다보냐고. 자기야 세상에 모든 남자는 늑대야. 물론 나 빼고. 어머 자기야 어머 감동이야. 야! 죄송합니다. 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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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나 빼고 이 사람들 전부 다 과자 먹고 발 올리고 연애질하고 춤추고 저기 저 사람은 하다못해 어이 라면도 먹고 있네. 어?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아. 잘 봐 춤이란 건 이런 거야. 어, 예, 어, 예, 어, 예. 아이 그리고 아 먹방이란 건 말이야. 어? 비켜! 비키라고 아, 먹방이란 건 말이야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 거야. 초바라 초바라 아우 마이. 그렇게 쳐다보면 어떡할 건데? 어? 너희들만 하고 나는 못하냐? 어? 김이야? 너! 엄마! 공부하라고 도서실 보내놨더니만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만 끼치고 도서실에서 밥까지 먹고 춤까지 추고 시끄럽게 하고 민폐를 다 끼치고 있어! 당장 일로 와! 일로 와! 엄마 저 그런 게 아니라고. 나 억울해!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임마! 내가 다 봤는데! 일로 안 와!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